접종 후에 내일 사망자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신과의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접종에 대한 중단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다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접종 후에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스톱을 하고 원인을 찾은 다음에 접종을 해야지,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접종을 계속한다. 너무 잘못된 태도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어났죠. 네, 오늘 집계된 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방금 저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늘어나서 저도 11명으로 네네. 알고 있었는데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명으로 늘어났는데 하루 사이에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접종을 계속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원인이 명확히 알려지기 전까지는 접종을 중단한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금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하는 이런 일을 맡아 있는 분들이 이거 자꾸 사망이 늘어나니까 일단 스톱하고 원인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계속 접종을 한다, 이게 맞는 태도입니까? 예컨대 접종 후에 내일 사망자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사망자 보고에 대해서는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결정적으로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접종 중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은 신속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는 백신과의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접종에 대한 중단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접종을 며칠 연기한다고 해서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적정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저희가 접종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일반인들은 접종을 계속하자고 할 수 있지만은 네. 이 당국에서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네. 이 지금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제 개인 경험에 의하면 삼성 반도체 근로자들 암발생과 관련해서 저는 수년 전부터 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 이거 인과관계가 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암 환자가 생기는데 왜 인과관계가 없다고 정부가 주장하냐 이래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세월이 흐르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다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접종 후에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스톱을 하고 원인을 찾은 다음에 접종을 해야지,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접종을 계속한다. 너무 잘못된 태도 아닙니까? 저희가 원인을 말씀드렸던 거는 예방접종 백신 약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을 해서 접종은 지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신고된 그런 정보들도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네. 접종을 한 사람들이 다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니까 네. 이 백신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은 접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권하건대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지만은 사망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이 확인된 다음에 다시 접종을 시작해야지, 이런 태도 자체가 생명을 다루는 분들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좀 더 안전성을 검토하고 국민의 불안들을 챙기는 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서 계속되는 신고 자료 검토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백신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여기에 증인으로도 나오고 그랬죠. 네. 그런데 WHO의 백신 바이알 모니터 사용 제도가 있는 모양인데 네. 96년부터 유니세프를 통해 공급되는 모든 경구용 수화마비에 이것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우리나라는 수출용 백신에 이걸 적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저개발 국가로 나가는 백신들은 대부분 콜드체인이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온도 모니터 장치를 붙여서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온도 변화 스티커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화학 연구원에서 기존 제품보다 성능과 안전이 우수한 신제품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온도 변화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상온 노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최종 도착지인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스티커만 확인하면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라든지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식약처하고 백신에 대한 제조와 유통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실익과 이거는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입 여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그 백신 그 개선 대책 안에 그 내용도 지난번에 김미애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검토 대상에 넣어서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복지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네. 복지부는 의사고시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 당장 이 시험을 안 치른 2천 수백 명이 만약에 시험이 합격됐으면 배치됐을 그런 전공의 숫자만큼 부족함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년이 지나면 이 전공의 시험을 원래 보았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군에 가게 되는 나이가 되면 군의관 숫자들도 그만큼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 꼭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바로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의사 수가 2천 수백 명이 줄어들면 그분들이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군의관 갈 때는 그 수만큼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군의관 수가 꼭 그만큼 다 필요한 것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는 이 문제 상의해 보셨습니까? 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잘못됐지만은 국가기관은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향후에 이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차원을 보고 결정해야지 국가기관이 감정을 가지고 갈른다는 생각을 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넓은 생각을 가지고 과연 국가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 이 일로 인해서 부담이 없을 것인지 챙겨보시고